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로. 안녕하세요. 태양수산 청년 크리에이터 정서진입니다. 오늘은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수산부는 2021년 10월 수립된 국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태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태양수산부는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탄소 중립에서 더 나아가 -724만 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태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화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로 가기 위한 해양수산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태양수산업 탄소 배출 감축. 태양수산업 중 해운 분야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7만 톤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활용해 LNG 하이브리드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 저감 효과가 높은 LNG 추진 엔진 및 대형 선박용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선박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저탄소, 무탄소 혼합 연료 및 이중연료 엔진 개발, 최적성형 및 신소재 경량화 구조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연한 선박용 수소연료 전지 개발 및 해상 실증,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실증 등을 추진해 무탄소 선박을 확보해 나갑니다. 두 번째, 해양에너지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50년까지 화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 가능성을 검증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력, 해상풍력 등 해상재생에너지는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지만 실증 연구를 통해 상용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류발전 시범단지 구축, 방파제 연계형 화력발전의 단계적 확산 등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의 전력과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화력발전 연계 실증 연구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원천 기술로 개발된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의 상용 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를 고도화하고 국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 폐기물의 독자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해양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 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제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와 처리 위주로 관리되면서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은 해양 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로 가기 위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